병무청은 군대에 가는 대신 산업체에서 일을 하게 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올해로 4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출퇴근하며 월급을 받을 수 있어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이 많이 찾는 제도인데요. 이들에 대한 처우는 어떨까요? 먼저 이영길 기자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을 만나봤습니다. 광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1년 6개월째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22살 김모 씨. 김 씨가 맡은 일은 30kg에 달하는 부품을 박스에 담는 일입니다. 일을 시작한 지 1년째 되던 지난해 말, 김 씨는 손목에 만성적인 통증과 염증이 오는 드케르벵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침 8시부터 늦게는 밤 8시까지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김 씨의 손목 질병은 산업재해일 가능성이 크지만 산재 신청조차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말할 수 있는 권력은 안 해봤죠. 산에서 의지하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 병원 진료를 가는 것만으로도 눈치를 주는 회사를 상대로 김 씨는 치료비 이야기도 꺼내보지 못했습니다. 두 달 전 어렵게 시간을 내 오른쪽 손목 수술을 받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야근에 왼쪽 손목 수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재는 안 되더라도 저는 왼손마저도 해야 돼서 지금 해야 되는데 야간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왼손을 아직 수술 못한 상태로 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광주 평동산단에서 일을 하는 22살 이모 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올해 초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한 이 씨는 지난달 프레스 기계에 엄지손가락이 끼어 살점이 모두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이 씨에게 다른 직원이 프레스 기계 수리를 맡기면서 난 사고였습니다. 제 기계 오류나면 이제 저희가 고쳐야 되는데 제가 따로 기계 고치는 방법을 따로 막 전달받진 않아요. 기계가 고장이 나면 그걸 혼나면서 배워가는 방식. 하지만 회사는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을 만큼 아프지 않으면 일을 계속하라고 강요해 수술을 마치고 쉬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해라라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또 죽을 것까지 아프다라고 말하기가 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라 좀 힘들었어요, 그런 말 하는 게. 일을 하다 엄지손가락 살점이 모두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한 이 씨. 손목에 만성적 통증을 안고 살아야 하는 김 씨. 취재진이 만난 산업기능요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이들처럼 업무와 관련된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광주 전남에만 350여 개 업체에 1,100여 명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600여 개 업체에 2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 94%는 김 씨와 이 씨처럼 공장에서 일을 하며 가장 어렵고 위험한 일을 도맡고 있습니다. 이들의 산업재해 신청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어서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기능요원들의 산업재해 신청률은 관계기관 어디에서도 집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산업기능요원들의 산재 신청 사례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병무청에서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 리스트를 받고 이 업체 가운데 산재를 신청한 적이 있는 업체를 선별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지난 3년간 광주에서 산재를 신청한 산업기능요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열악한 여건의 중소제조업체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의 산재 신청률이 0%인 이유는 무엇일까? 산업기능요원들은 산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청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산재 신청했다가 불이익 많이 당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서 저도 말 꺼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업체들은 노동청 등의 감독이 강화되고 산업기능요원을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어 산재 신청을 꺼리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입장에서는 회사와 갈등을 빚다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고 일정 기간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군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기간 안에 못 옮기면 그 이때까지 산업기능요원 했던 게 취소되고 다시 군대를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실제 지난해 전국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해 군에 입대한 산업기능요원은 974명에 달합니다. 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에 나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방법을 아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을 대신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도 권리 주장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군대 안 가는 대신에 돈 벌잖아. 이래 나올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래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뭐 개선 여지가 없는 거죠. 가장 위험한 일,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 최소한의 권리마저 챙기지 못하는 산업기능요원들. 이들은 스스로를 현대판 노예라고 말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